그렇지 그렇지. 어. 뭐 이렇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나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딱 붙잖아. 어. 어? 전이도 한번 해볼까요? 전이, 어, 좋다. 어쨌든 그 성환이, 지환이 이런 애들하고 할 때 힘든 게 전이에서 계속 밀려서 힘든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것도 있는 거 같아. 그게 커. 형, 전이 움직이세요. 저는 여기서만 할게요. 여기. 일로, 일로 쳐? 어, 저한테만 계속 때려. 아, 너한테도 때려? 저한테 때리고 제가 붙이면은 그거 부시... 컨트롤하고. 아니면 좋은 거 때리고? 아, 좋으면 때리고. 아, 준비해 계속. 다시. 역시 다시. 역시 자주. 아, 씨. 아, 미안 미안. 아, 준비. 오늘 아, 왜 백으로 가? 아유, 아유, 씨. 위에 잡을 수 있는데 왜 계속 밑에 잡아? 어? 이거 지금 몇 개 빼는 거 이거 네? 다 형이 좀 더 위에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어쨌든 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계속 위를 잡는데. 그래, 너 봤을 때 왜 충분한 거 같아? 아니, 위 더 위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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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전위에서는 형이 최대한 라운드로. 형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라운드로 가야 돼. 진짜 빠지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이렇게? 이걸로 가지 말고. 아. 형이 발이 더 온다 생각해야 돼. 아, 발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밖에 있는 애를 안쪽으로 땡 형이 이만큼 잡아놨으면 얘가 여기서 더 가버리면은 공 팍 친다니까 이렇게 아. 길어지잖아. 아. 그렇지. 다시. 그렇지. 굿. 다시. 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뻗어가고 있으면 형은 더 세워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형이 도착하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서서 가면은. 이렇게 날아가면 형은 최대한 세워서 잡을 수가 있는 거래. 근데 스윙이 다 밀리는 느낌 드는데. 드라이버. 너가 이게 치잖아. 응. 내가 이게 쟤를 못 치겠어. 아예 하나도. 한번 해봐. 어. 아유. 씨. 서서. 아이고야 씨. 형이 조금 더 낮춰서 들어오면 위에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아, 위에 아, 낮춰서. 그렇지. 아이고. 아씨,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아씨. 아씨. 때려. 아씨. 그렇지. 어, 굿. 아씨. 형이 최대한 전위에서 형이 이렇게 막 때리고 있을 때는 라켓이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따라오게끔 만들어. 이런 느낌. 어느 정도 서서 따라오게끔.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누워서 가잖아. 그러니까 형이 계속 위를 뺏기는 거예요. 어. 나 다시
아. 이거는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것도 밀린다는 느낌보다 형이 하나를 잘못 때려놓으면 얘는 더 세게 가는 게 당연히 맞잖아. 그럼 형이 앞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형이 이런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점점 당겨야 돼요. 앞으로? 형이 한두 개 잘 때려놓으면 앞으로 당겨야 돼. 때릴 수 있는데 형이 당겨야 되는 이유는 형 밀리면 공 어떻게 돼? 밀리면 공이 빠져. 약해지잖아. 약해지잖아. 그러면 형이 이 짧은 순간에 어쨌든 푸시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형이 여기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때리다가 앞에 오는 공 다 늦지 당연히. 형이 점점 이렇게 압박하면서 때려야 될 거야. 형이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널 이기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형이 한두 개 잘 때려놓으면 나도 밀린단 말이야. 그럼 형이 점점 땡겨야 다음 공을 계속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가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때리니까 좀 짧아지면 그냥 대충 쳐버린다고. 좀 짧아지면. 다시. 그렇지. 형 그런 느낌으로 압박이 돼 지금. 그렇지. 다시. 아 왜 안 쓸려. 그렇지. 그래야 형이 계속 위를 잡지. 형이 치면서 안 땡기니까. 그래 안 땡기니까. 전혀 압박감이 없으니까 계속 붙여버리잖아. 붙이면 빠져나가겠다고 그냥 붙여버리잖아. 준비. 힘 빼. 그렇지. 형이 이렇게 때릴 때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때릴 때만. 좋을, 잘 때렸을 때만. 팡팡 두 개 때리면은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면? 근데 하다가 하나 잘못 쳤는데 이렇게 훅 땡기면 어떡해. 그럼 다시 물러서 다시 또 보고. 그쵸. 하나 잘못 쳤다 싶으면 또 다시 물러놓고 봐야지 형이. 그렇지. 이런 느낌이 돼야지. 이런 느낌이. 다시. 나이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치다가 밀리면 어느샌가 딱 들게 된다고. 그걸 형이 빨리 때려야 되는데 전진이 안 되면 그런 것도 놓친단 말이에요. 찬스가. 다시. 그렇지. 굿. 아. 이건 어차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형이 이만큼 딱 때려놓으면은 뒷사람 어디 있어요? 형이 이렇게 막 치고 들어. 그럼 땡겨야 할 거야. 그치. 뒷사람도 계속 같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 딱 넘어가면 끝난 거야 벌써. 형이 하나 두 개 치고 전진이 너무 안 돼버리면은 얘들 또 공이 점점 약해지니까 또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린단 말이야. 아, 지금처럼 형이 동욱이 형이 얘기했잖아. 잠구라고. 그거 잠구려면 형이 계속 치고 들어와 줘야 된다고. 아이고야. 그렇지. 다시. 방향도 바꿔봐. 방향도. 그렇지. 한쪽만 때리지 말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압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도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딱 붙잖아.